안녕하세요. 코스형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, 한이 다섯 수 만에 이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다섯 수 만에 이기는 방법,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상대방은 지금 이게 상이 이쪽으로 가는 순간에 뭐 별로 둘게 없습니다. 사가 내려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려가도 영향가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로 이쪽을 차지합니다. 자, 요렇게 놓으면은 상대방은 거의 뭐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 다음에 셋, 얘는 안 둬도 되는데요. 넷, 다섯, 예, 갈 데가 없죠? 그래서 첫 수로 이렇게 이쪽이 차지하는 게 급소고요. 아, 이제 움직이네요. 움직여도 이쪽으로 오면은 예, 사밖에 왔다 갔다 못하죠. 그래 놓고 이렇게 저 끝선으로 가면은 예, 감쪽같이 외통이 되죠. 이렇게 해서 한이 다섯 수 만에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